안녕하세요. 심수안의 그리다입니다. 드로잉 강좌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의자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자를 그리는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두 가지 방식이냐 하면은 화가들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크게 사용되는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이 방식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보는 법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꾸준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가들은 어떤 사물들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가령 넓이나 길이 또는 각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비율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다만 이제 다른 점들이 있다면은 이제 건축가들은 치수가 생명이니까 정확한 수치를 아주 자세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어떤 물체를 예를 들어서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볼때 가로에 비해서 세로가 어느 정도 길인가 짧은가, 또그 수평선에 비해서 각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지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방식을 알면은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의자를 그리는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의자를 그리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외곽선, 윤곽선을 그리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의자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왼쪽 제일 위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등받이가 길이가 이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게 나와진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져서 이렇게 나와지는데, 사실은 다리의 앞쪽 넓이와 옆쪽 넓이가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한쪽 옆에서 보니까 이 옆쪽의 다리 간격은 엄청 좁게 보여집니다. 좁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다리 길이도 똑같겠지만은 원근감에 의해서 뒤쪽은 짧게 보여지고 앞쪽은 이렇게 길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져서 뒷다리가 조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서 오른쪽 모서리에 다리도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다리의 윤곽선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제일 주선이고, 그 다음에 2차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팔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걸이가 나와지죠. 그 다음에 등받이 뒷부분에 약간의 틈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러면은 윤곽선 제일 바깥에 있는 1차 윤곽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보조 2차 윤곽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줄 게 뭡니까? 등받이 안에 있는 이제 쿠션이고, 의자도 이런 입체감을 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저 의자를 닮은 이제 외곽의 느낌이 어느 정도 되어졌을 겁니다. 여기도 두께만 마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찾아주느냐가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전체 형태들이 흐트러지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이제 외곽선을 그리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사물의 이제 형태를 비례관계로 그 덩어리 위주로 그리는 방식. 비례관계와 덩어리를 구분하는 방식.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등받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등받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앞쪽 좌석, 그 다음에 팔걸이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통 덩어리로 구분한다고도 하고, 골격을 잡아준다고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그 육면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어떤 면이 세 면이 보여져야 이게 입체감을 만들어 줍니다. 입체감을 표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그리더라도 다리가 옆면과 앞면이 나와지고, 물론 여기서는 윗면이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지 어쨌든 윗면이 나와져야 되죠. 지금 이 앉는 좌석 보면은 윗면이 나와져 있잖아요. 윗면, 옆면, 앞면 표시를 해 볼까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이제 그 빨리 파악이 되느냐가 이제 따라서 중요한 거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어졌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형태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죠. 한번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또 다른 의자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두 가지 방식을 각자 적용하기보다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지금 큰 골격을 보면서도 아까 외곽선 그리는 방식을 여기에서 이제 작동시켜서 지금 여기 보면 팔걸이 있잖아요. 팔걸이하고 좌석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맞춰주면서 이제 그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것과 요것을 마주쳐 보면 어느 정도 길을 가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방식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자, 항상 이런 곳에 두께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두께, 여기서도 두께. 자, 그 다음에 등받이 나무. 나무들이 원추형으로 생겨서 그리기가 좀 만만치 않죠? 자, 뒤쪽에 보여지는 다리가 한이 정도에서 끝이 나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럴 때이 다리 길이가 이렇게 같이 맞아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참고 사진에 나와 있는 의자 그리기를 거의 이제 좀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외곽선 윤곽 그리기 하고 골격을 그리는 형태와 외곽선을 그리는 형태가 결합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응용한 형식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들이든 이제 사물들의 형태를 그리실 때는 이런 이제 비례관계 어떤 것이 더 길고 어떤 것이 더이 각도가 짧게 보여지고 또 각도가 그 수평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잎을 그리실 때도 의외로 이제 이런 비례관계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선 줄기가 이 화면 전체에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잎이 벌어지는 잎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복잡한 물체들을 그리실 때는 우선 중심이 될 만한 주제가 될 만한 형태를 먼저 그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자, 이잎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잎이 이제 한이 정도 기울기 방향으로 가지잖아요. 가운데 잎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잎이 눈높이보다 높아서 잎의 밑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잎이 상대적으로 조금 잎이 넓은 잎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잎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이 길이에 비해서 이 잎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비례관계들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잎의 키하고 이 키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길이 차이 이런 것들도 살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 달린 잎이 이렇게 꺾여져 보여집니다. 그 잎의 밑면이 이렇게 보여지죠? 보여져서 여기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와지는 것.
그 다음에 가로인맥이 이렇게 약하게 보여지죠. 자, 이 정도점에서 이제 줄기도 조금 구체적으로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뒤쪽으로 가지는 이 양쪽 입 중에 그 이 인맥을 중심으로 양쪽 중에 이쪽이 조금 약하게 적게 보여지고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죠. 자, 이럴 때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림을 얼마나 빨리 그리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리는 것은 익숙해지면 빨리 그리는 거지, 빨리 그리는 게 특별히 멋있거나 또 그림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거나 이런 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그림에서는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집어진 잎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잎은 아마 자라다가 여기 상처를 입었는지 한번 꺾여져 있네요. 예, 이렇게 그려나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줄기 이어져 나와지고요. 자, 그림에 그 잎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있어도 다 그려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그려주고 생략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줄기에서 바로 나오는 잎만 좀 그려주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그릴 때는 이렇게 잎맥을 먼저 그려주, 잎의 옆면을 같이 그려주면 훨씬 더 그리기가 방향을 잡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잎맥을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 인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보통 여기 가려져서 안 보여지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연결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인맥에 가려진 밑면이 되어지고 잎이 보니까 좀 복잡하게 있죠. 이렇게 밑면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가려진 인맥이 또 있고요. 또 여기서도 또 올라가는 잎이 또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달아줄 수 있고 계속 해줄 수 있는데 이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일 뚜렷한 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윤곽선, 이 외곽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인맥에서 이제 가로로 뻗어져 나와지는 이 인맥은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눈으로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실선이 아니고 아주 가늘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런 굵은 실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보조적인가를 표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데도 있으면은 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끊어도 되고 그 선을 그으실 때 점선 같은 경우는 종이에 힘을 빼고 살짝 이렇게 하면 저절로 잉크가 묻다가 안 묻다가 이러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시는데요. 주위에 있는 물체들 한번 보시고 그림들을 좀 이런 그 원리를 응용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의자를 그리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윤곽선을 그리는 먼저 잡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골격을 잡는 방식, 이렇게 따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병용해서 쓰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공부를 위해서 따로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두 가지를 또 혼합해서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에 보여드리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벼운 간단한 물체들을 가지고 오늘 배운 두 가지 방식을 응용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그림을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